아 레벨 W? 정화를 들고 있으면 탈리아가 미드갱을 안 온다는 사실을 아시나요, 님들? 아 내 방패. 아 맞다, 이거 쿨이지. 길게 던지면 쿨 길지. 아니 이래도 못 이겨 딜리아는? 소방패가 빠져있어서 그런가? 텔이 없기 때문에 라인전을 신중하게 잘 해야 되는데. 아 아니 판테온이 하는 게 좀 무섭다. 근데 얘가 잘하네. CS 버릴 거 버리면서 딜교환 위주로 잘 풀려고 하네. 아! 왜 그래? 아니 이거는 버그 아니야? 이 딜교환이 안 되는 거는?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뼈방패에 돌아오는 쉴드 딜까지 묻혔는데.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, 방금? 님들? 말이 안 되는 게 맞잖아요, 방금 거는. 아, 예반데. 우리 헤카림이라 초반에 안 되네. 아, 빼핑 찍느라 못 먹었어. 아, 이거 밀고 가다가 프리징 걸릴 것 같은데? 큰일 났다. 아, 너무 안 좋은데? 아! 아 큰일났다. 이거 어떡하냐. 이거 와줘야 될 것 같은데. 아 근데 이러면 로밍 가는데 한번 밀고. 정글 큰일 났네. 판테온이랑 할 때는 부패 물약이 나온가? 아니 근데 이게 정글 챔피언 문제 차이가 너무 커 솔직히. 이게 정글이 헤카림이 아니면 사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헤카림이어가지고 이게 커버가 안 되네 아예. 아니 헤카림이 이게 너플 너무 많이 받아서 여기 처음에 시비 걸려서. 원래 내가 이득 보고 시작하는 그 라인전이었는데.
그냥 지옥인데. 아니 씨, 장난 아니야? 아니 그니까 이거는 진짜 난 이거는 좀 억울한 게 이게 미드 챔피언 차이가 아니고 정글 챔피언 차이로 이렇게 되는 거야. 이게 판테온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부시는 게 이게 원래 첫 라인전도 걸려가지고 그냥 미드 끝나는 거거든요? 근데 이게 헤카림이 워낙에 첫 바퀴가 느리고 싸움이 아예 안 되니까 너프되고 이게 해결이 안 돼. 초반에 조금만 센 거였으면은 판테온도 망했을 테고 그냥 다 망했을 텐데 상대. 아 이게 너무. 잡아도 뭐가 하나도. 잡아도 별로 바뀌는 게 없는데. 이게 너무 망해가지고. 캠프 속도만 나오는 정글이었으면 진짜 이 첫 바퀴 문제가 너무 크다 진짜. 헤카림도 우리탑 말파 미드 오리안하면 개 답답할 듯. 전혀 아닐 것 같은데. 아니 이 모든 게 그 헤카림의 첫 바퀴 안정성 문제로 일어난 건데 이거 정글 바꿨으면 게임 터졌어요 미드에서. 근데 뭐 백날 말해봐야 상대 미드가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하고 있으니까 사실 시청자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. 답이 없는 문제긴 해. 다 할 거 없어졌네 그냥. 말파도 얘도 라인전 못 버티나 보네 이제. 아니 왜 자꾸 저런 말을 하는 거야. 헤카림은 나름 메이저 픽인데 오리 말파는 흠. 어이가 없네 그냥. 아니 헤카림이 어떻게 그 괜찮은 픽이에요? 이거 한 1년 전에 롤 하다가 오셨나? 말이 안 나오네 그냥. 아유 됐다 됐어. 어차피 이미 게임은 갔는데 이 대답해주면 어차피 나한테 불리한 상황만 계속 나와가지고 이 게임도 어차피
근데 비스킷 없으니까 만화 문제 너무 심하긴 하다. 올라프 내려오겠네. 아니 이런 판에 근데 서포터 아이템을 가야 되나? 근데 뭐 다른 거 가도 별 다를 거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한번 생각해둔 걸 해봐야겠다. 이대로 카이사가 와야 그나마 잡을만한데. 아니 이게 왜 맞아 피했는데. 아니 피한 거 아니었나? 이게 왜 맞지?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개입 왔네. 우리 칼리스타를 보낼 곳이 없네. 내가 바텀 가야 되나? 근데 얘 바텀 못 써있긴 하겠다. 여기 2차가 밀렸구나. 2차 밀려있으면 오히려 편하긴 한데. 라인 관리 좀 덜 해도 돼가지고. 왜 여기 간다. 근데 이거 내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눈치채고 끊어가지고 난 좀 늦게 가야 되는데. 탑을 때리는 게 낫겠다. 판테온한테 1대1로 지지 않나? 판테온이 궁 쓰면? 어떻게 해야 되지? 판테온 미드에 궁 쓰려나 봐. 이거 뭐 하나라도 챙겨야 되는데, 용이던 전령이던 두 개 다 주면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? 맵 상황이 이미 두 개를 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. 마법 재생 아이템을 몇 개를 가면 여는 만큼 만화가 안 부족할까? 룰루는 두 개 가고 나면 만화 무한인데.
와, 상대 던지는 거밖에 기다릴 게 없어. 근데 문제는 상대가 던져도 별로 못 이길 것 같아. 그냥 막 박아도. 바텀 2차 밀려있는 게 오히려 이게 편하다. 여기서 시비가 안 걸려서. 원래 여기서 계속 시비 걸리는데. 근데 조심. 불안해서 파밍을 할 수가 없어. 근데 이거 얘네도 이거 상대도 타고 있는 거거든요? 계속 안 먹어가지고. 글로벌 골드 측면으로는 괜찮긴 해. 하나도 안 괜찮네. 아, 이게 처음부터 있었으면은 괜찮았는데. 아, 그냥 누를까? 하지 말아야겠다, 그냥.
아, 이거 빌드 한번 해보고 싶은데.